오늘은 수리산 산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눈이다. 밤새 그리고 아침까지 내린 눈이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은 얼마만인가? 어제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은 설날이다. 아침에 주섬주섬 배낭에 컵라면 달랑 하나, 보온병 뜨거운 물 익으면 충분하지 않나. 오늘은 수리산 설경도 구경하고 야미일상노트의 1년 구상도 해보자. 하지만 눈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 구상은 저만치 달아난 것 같다. 그래도 좋다. 아직 내 감정은 살아있나 보다. 야미 일상 노트가 무슨 뜻이냐고요? 야미는 맛있다. 일상은 매일. 노트는 기록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있는 인생을 기록하는 방송으로 치부하자. 금년도에는 시장 골목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가서 그 영상과 함께 시청자들과 호흡을 하려 한다. 이 안이 멋진 설계 아닌가. 여러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니 초대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수리사로 올라가는 이제 길인데요.
이 나무로 이렇게 인도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수리사이고요. 눈은 네, 수리사 전경을 지금 아래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리사 마당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참 예쁜 가족이다. 설날에 가족이 함께 나와 두 손 호흡을며 만드는 모습이 정겹다. 청계산에서 다 만들었어? 도와줘. 이거 좋은데? 도와줘. 이거 팔로에 이거. 오이. 예, 로돌프 같다. 로돌프. 로돌프. 아빠 너무 막 꽂은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아빠 거 귀여운데? 그 은근히 또 저렇게 하는 거. 귀여운데? 막 꽂은 거 같은데. 콧구멍이 아주 예쁘. 아, 여기 뭔가요? 눈 속에 컵라면, 네, 수프도 첨가하고 이제 뜨거운 물로 마지막 정리. 추운 겨울 눈 오는 날 이렇게 컵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은 정말 정말 아주 꿀맛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눈 위에서 라면을 안 먹어본 사람은 눈발도 내리고 모른다. 둘이 먹다 하나가 가도 전혀 모른다. 이것도
일상의 재미 아닌가. 야미 일상 노트.